안녕하세요. 안타이의 요입니다. 오늘 날씨 겁나 춥네요. 밖에 기온이 영하 13도. 여기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5층 상품용전시장은 10에서 15도로 1년 365일 항상 똑같답니다. 냉난방 장치가 다 돼있죠. 밖엔 너무 춥고 여긴 지하주차장. 오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상품화가 완료된 차량을 소개드립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십 SUV로 자리매김한 바로 그 차량 모하비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21년형으로 풀타임 4륜 구동의 최상 이트리 마스터즈 그래비티죠. 타이어도 보시면 한국 다이나프로 AT2. 아, 이게 오프로드 온오프로드 비싼 타이어죠. 이 랭글러에 많이 쓰는 타이어인데 여기다가 이걸 달으셨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타이어 사이즈 한번 볼까요? 265, 50, 20. 타이어 바꾸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65, 50, 10. 265, 50, 20인치 VGT V6 3.0 모하비 사이즈 스텝 되어 있고, 여기 또 특이한 게 견인고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에서 보시면 견인고리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마스터즈 그래비티 최상위 드립입니다. 남자는 블랙, 블랙으로 깔맞춤한 모하비 보스가 남다르죠.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도 올 블랙입니다. 사이드 스텝 발판 잘 되어 있고, 올 블랙, 올 블랙,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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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트렁크. 요거는 5인승이 활용도가 제일 높죠.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일단 견인고리가 여기 견인고리가 있는 게 특이하죠. 견인고리가 다 돈입니다. 타이어도 한 짝에 한 30만원씩 네 짝이면 110 정도 되고, 신차 출고가는 5,690만원. 국산차인데 살바람 감가가 돋보이네요. 무려 2,000만원이 날아갔어요. 판매가는 3,6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감가율 35.2%. 사양은 모하비 더 마스터 4WD 마스터즈 그래비트. 주행거리 72,100km. 2020년 10월 19일 최초 등록한 2021년형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용도 이력 없습니다. 보험 이력은 현재 영원이나 2024년 12월에 주차 시 청구한 미약정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2,300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만 있고요. 이 차량의 추가 설치 품목은 트레일러 견인고리와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AT2로 캠핑에 최적화된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어는 디젤 V6 3000cc 싱글 터보 풀타임 4륜 구동 자동 8단 변속기, 전장 4930mm, 전폭 1920mm, 공차 중량 2270kg,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 투구 57.1kg 포스미터, 전륜 서스펜션 더블 위시버, 후륜 서스펜션 멀티 링크, 전후 제동 장치 V 디스크, 스티어링 레겐 피니언, 공인연비 9.3에서 9.4km 리터다. 사양은 안에 들어가서 보시고요. 일단 겉에 외관 보면 LED 헤드램프, LED 안개등, 여기 서라운드 뷰 카메라, 퀄팅 나파가죽 시트 같아요.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코일 매트 적용되어 있고, 여기 220V 들어가 있고, USB 단자 2개 들어가 있고, 이런데도 다 스웨이드, 세무로 고급스럽게 내장되어 있네요. 열선 시트. 이런데를 이렇게 수납판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뚫어놔갖고 살짝 아쉽긴 하네. 이걸 뚫어놨어요. 쓰시는 사용하기에는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뚫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첫 번째 차주분 마음이라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동 시트 녀초지지대, 이 윈도우 관련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운전석 들어가 있고, 조명, 계기판,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밀림 방지, 전자바퀴, 주유구, 커버, 전동 트렁크.
좋죠. 야, 전자계기판. 전자계기판. 오, 소리가. 아, 앰비언트 라이트. 아, 아주 이쁘게 보이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이쁩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이런 데도 이렇게 샘으로 돼 있네요. 이게 핸들 열선. 어라운드 뷰. 주차 감지. 4WD 로우. 오토 홀드. 이 주행,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모두 조절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키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키가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수납함을 해놨군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USB 이렇게 앉아 있고요. 공조기 관련 들어가 있고, 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통풍 열선 들어가 있죠. 자, 여기 공조기. 공조기 오디오 관련 쭉 들어가 있고. 어,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네, 화면이 엄청 크네요. 안에도 고급스러워요. HUD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여기 블루투스 관련, 전화 관련, 여기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관련, 핸들 잡아주고, 차선 잡아주고, 앞 차근거리 잡아주고, 전자계기판, 요소수 레벨, 중간 정도 있네요. 연비, 주행 가는 거리도 368km, 기름도 많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특이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스펀지 느낌도 나고, 핸들 좀 특이하네요. 핸들이. 핸들이 특이한 걸로 감싸져 있어요. 오, 차가 묵직하니. 아, 묵직합니다. 동순석 이쪽이 하이그로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네요. 처음에 이게 액정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 있고, 위에 UVO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번 사양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S2V6 3.0 디젤 엔진 강화 유로 6 8단 자동 변속기 RMDPS 렉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전자식 4W 시스템 차동 기어 잠금 장치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터 레인 모드 험로 주행 모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경계음 운전석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하이빔 보조가 상향등 하향등 이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 곡선로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풀 LED 헤드램프 LED DRL 앤 포지션 오토 라이트 컨트롤 포함 LED 듀얼 포그램프 코너링 기능 포함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리프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퍼들 램프 전동 조절 전동 접이 열선 내장 자외선 차단 윈드 실드 글라스 에어로 타입 와이퍼 우적 감지 기능 포함입니다. 사이드 스텝 루프 렉 샤크 핀 타입 안테나 LED 실내등 램 램프 룸 램프 러기지 램프 전자식 룸밀러 ECM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ETCS 러기지 플로어 매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석에서 동승석을 조절하는 거 워크인 디바이스입니다.